상추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차. 아, 오늘 피규어가 아닌데 이렇게 기대한 제품이 있었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여러분도 아마 기대하셨을 겁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액세서리 세트 되겠습니다. 와, 요 녀석 정말 엄청난 녀석이지 않겠습니까? 마크 50이 인피니티 워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나왔던 무기들, 파츠들을 따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가격대는 27만원이고요. 스페셜 에디션 특별한 파츠가 하나가 더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가격대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액세서리 세트 안에 커터가 하나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쉴드를 하나 이렇게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피니티 워 패밀리 룩. 뒤쪽에는 마크 50의 액세서리다. 깨알 아이언맨 로고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안에, 우와. 크다, 크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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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안에 뭔가 파츠들이 사진상, 영상보다 이런 실물이 훨씬 크다라는 거. 뭔가 웅장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와. 우와. 번쩍번쩍해, 번쩍번쩍해. 우와. 액세서리들이 다 들었고요. 요게 이제 배틀 데미지 마스크인데 요 녀석이 스페셜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주먹도 3개가 더 들었네요. 어떻게 쓰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찬주 출연하는 녀석이 있죠. 바로 마크 50이 오늘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액세서리들을 몽땅 껴주셔야 되거든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 자신 있다고. 네. 자! 하나씩 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또 같이 한번 봐줘야 되겠죠. 설명서와 함께. 요거 요거 보이십니까? 핸드블레이드고요. 이렇게 팔에 끼울 수 있는 파츠입니다. 요 녀석은 뉴욕 전투 처음에 에보니모와 컬 옵시디언한테 달려들 때 썼던 칼인데 실제로 쓰진 못했어요. 지금 보면은 불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 있는다기보다는 불을 켜서 비쳤을 때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크죠?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 손바닥 이상의 크기를 자랑을 하고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는 프린팅입니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껴주면 되겠습니다. 오, 이 팔이, 칼이 너무 큰데, 이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죠, 칼이. 불을 한번 켰을 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네요. 마크 50 본체에 들었던 이런 것들을 껴주면 불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클리어 파츠여가지고 저는 이제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접지가 돼야 불이 들어오는 건데 접지가 되는 이런 느낌이 따로 되어 있진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에보니모한테 달려들다가 철퇴에 두드려 맞죠. 이런 느낌의 핸드블레이드가 하나 있고요. 와, 이것도 에너지 블레이드. 쉴드가 있습니다. 쉴드도 엄청 크네요. 쉴드와 에너지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타이탄 전투에서 잠깐 나왔던 에너지 블레이드입니다. 불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니면은 불이 안 들어오더라도 클리어 파츠로만 나와줬어도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욕심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주먹 파츠랑 연결이 돼서 전극이 여기 껴져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이 녀석과 원래 붙어 있으면 불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그냥 왼손으로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액세서리 파츠에 들은 이 손들은 핫토이의 일반 손누주처럼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쉽게 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왼손이라 해놓고 오른손에다 꼈네. 그냥 오른손에다 할게요. 이렇게 껴주면 되고. 어! 포즈 좋네요. 네, 요걸로. 여기 이제 뭐 방패까지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는 요게 요런 식으로 옆으로 벌어집니다. 센스있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네요. 조심스러워. 굉장히. 오, 근데 생각보다 딱 잘 맞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갑니다. 타이탄 전투에서 타노스한테 파워스톤을 맞을 때 막았던 그 쉴드 자체에서는 크기가 좀 작은 건 맞는 것 같고. 크기도 사실은 나노테크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조절이. 실제로 뉴욕 전투에서 칼 옵시디언한테 맞았을 때는 방패가 조금 더 작았던 것 같고.
자유자재로 사이즈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패가 파워스톤을 막아낼 만큼 굉장히 강력한 방패였거든요. 한 손에 해가지고 다 가려지는지 한쪽 무릎 꿇고 왜 가리는 거 있잖아요. 몸 자체를 거의 막아줄 수 있는 크기였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은 나오는 크기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조금 더 커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훌륭한 점은 이런 데 가드에 스펀지가 돼 있어서 기스가 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막아줬습니다. 야 요거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걸로 타노스 한 방 빵! 매기잖아요, 그쵸? 배틀링 램인데요. 요거도 양쪽으로 빼서 가능합니다. 이거에다가 원래는 세트예요. 거의 세트라고 봐야 됩니다. 요거 닭발. 닭발이라고 불리우는 풋클램프인데요. 요런 부분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여지고요. 오버미는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가동률은 훌륭하다. 이렇게 다 핀 모습, 다 구부린 모습. 딱 땅에다 박아놓고 이걸로 막 때리잖아요, 그쵸? 배틀링램도 디테일한 느낌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뒤에도 부스터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나오는 파츠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캐치를 잘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딱 꽂았을 때 어차피 여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극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불이 켜졌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팔을 이렇게 다 빼주고 좌우가 있나? 어? 좌우가 안 써있어. 넣는데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꼈을 때 딱 들어가는 기분 좋은 느낌이 납니다. 안쪽은 이렇게 채워지고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팔이 보일 수 있게. 오, 이거 뭐 간지야 간지. 어깨를 뒤로 엄청 당겨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빵 때리잖아요, 그쵸? 와, 멋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런 느낌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다이캐스트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거는 다이캐스트로 나오면 무거워서 어깨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상체 무기들은 대부분 조금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다이캐스트여서 하체 지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요거 왜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다리도 뽑혀서 살짝 오! 다리는 다이캐스트거든요, 여기는. 근데 얘는 플라스틱이다. 사실 뭐 이런 데 라이트라도 들어올 거라고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굳이 그러면 아... 또 뭐 조금 더 기다려보죠, 일단은. 어디가 라이트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아니 홈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딱 소리가... 어, 납니다, 납니다. 어! 엄청 키가 커졌어! 야, 잠깐만.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각도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군요. 오, 멋있어, 멋있어. 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그렇지 않아요? 빵! 때릴 때. 와, 어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즈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깨 관절이 못 버텨주네요. 뒤에서 봤을 때도. 와,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또 전시를 한번 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크50의 가장 특징이라면 팔, 다리가 다 빠진다. 파츠 교환을 위해서 빠지게 된다. 살살살살. 어우. 자, 그리고 요 녀석 바로 파워발렛입니다. 유일하게 타노스에게 한 방울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요 녀석과 비교했을 때 뭐 같은 기믹을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쪽에도 LED만 조금 만들어줬어도 전지가 딱 연결되면 불이 탁 들어올 텐데 좀 구부려져 있는 느낌으로 이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딱 끼워서 요거는 이 발로 해가지고 원래 딱 해가지고 풋클램프로 타노스 인피니티 거틀에서 밟고 이걸로 타노스의 머리통을 빵 갈기잖아요. 고작 한 방 올리게 했군 하면서 타노스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타노스 등장입니다. 타노스가 이렇게 와줬는데 될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발을 이렇게 딱 이걸로 밟고 이걸로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얘가 와줘야 된대 이만큼 허리가 통짜여서 팔을 내줘도 안 되는데? 거의 이 정도까지도 나와야 이 상태에서 뿌악! 맞는 거죠, 뿌악! 요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사실 뭐 요런 느낌으로 어우, 이게 액세서리 파츠가 많으니까 타노스가 나온 김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도 되게 신기한 건데 건틀렛 컨스트레인트예요. 이제 주먹을 못 찌게 이게 뭐 제약한다, 통제한다 요런 뜻에
스프링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실제 스프링이라기보다는 일체형으로 해서 그냥 구부렸다 폈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손가락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관절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아크리액터 느낌이 있죠. 얘를 이제 못 맞게 잡는 거잖아요. 대박이에요. 인피니티 건틀렛 딱 봤을 때 딱 자석으로 딱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보고 막 뜯어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잖아. 이게 뭐야. 주먹을 쥐고 싶은데 주먹을 쥐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야, 아직도 끝이 없어. 아, 그리고 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녀석 여러분들이 뭐 아마 예고편부터 가장 많이 봤던 거죠. 풋 스러스터입니다. Give me a little juice, Friday. 엔진인데 큐십을 쫓아갈 때 썼을 뿐만 아니라 타노스를 양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빵 찰 때도 썼던 그런 무기도 되겠습니다. 금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른 파츠들과는 다르게 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대 많이 했던 게 여기에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은 안 들어오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아이언맨 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코십이 두 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액세서리 세트를 장만하면서부터 욕심내면은 세 대까지를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거 사모기도 조금 벅차서 두 대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꽂고 여기다 이런 거 하나 꽂아서 사실 전신하려고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소리가 이상하게 났어.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고 다리 모아준 상태에서 요렇게가 종아리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예쁜 소리가 났죠. 그리고 날개 부스터는 여기 때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요렇게 붙여봅니다. 그리고 고개만 들어주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예뻐 예뻐 엄청 예뻐요. 이런 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살짝 무릎이 구부려져야 예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꽂는 거지. 이렇게 좀 이게 불안하네요. 얘가 생각보다 좀 좁아서 무릎 조금 더 구부려야 되겠다. 한 칸만 더. 네. 아니다. 펴고 얘를 좀 더 구부려 봅시다. 불안한데요? 물론 영화 고증과는 좀 다릅니다. 날개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싶어서 여기다가 날개도 혹시나 이 파츠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크 50 요 영상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원래 뒷모습 이렇게 전시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액세서리 세트의 대부분은 타이탄 전도에서 많이 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팠던 파츠가 이제 곧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커터 되겠습니다. 기존에 봤던 핸드블레이드나 에너지 블레이드보다는 굉장히 좀 작죠. 최후의 이격으로 이제 타노스를 찌르려고 했다가 타노스가 오히려 이걸 끌어서 역공을 하죠. 가슴 아팠던 그런 파츠인데요. 주먹이 3개가 들어있잖아요. 액세서리 파츠에 두 개는 에너지 블레이드나 아니면 핸드 블레이드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여기에 덮개가 없이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커터의 이 부분이 기역자로 나와 있잖아요. 고기를 이제 합체해서 여기도 이렇게 딱 맞게 잘 맞물려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여기에 껴주는 겁니다. 이쯤에는 마스크 자체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배틀 데미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벗겨주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클리어한 마스크와 데미지 마스크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을 켜보고 일단 한번 꽂아볼까요? 배틀 데미지 마스크를 낀 아이언맨 마크 50 되겠습니다. 마스크에만 좀 웨더링이 많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깨끗한 편인 게 살짝의 아쉬움이라면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래 반대죠. 네, 반대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뚝 분질러. 그러면 그 분지르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주먹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꽂으면 부러진 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부러뜨린 게. 그래서 이거를 타노스가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에 꽂아주면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커터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와 디테일하지 않겠습니까? 대박이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까? 인피니티 워의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후의 일격을 당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크 50 액세서리 세트 스페셜 에디션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조금 욕심내시는 분들은 저처럼 마크 50을 두 채, 세 채 정도 구입을 해서 타이탄 전투를 하나 표현하고 뉴욕 전투를 뭐 하나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대만 사실 있어도 파츠들을 바꿔 끼우면서 전시를 바꿔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